시드 사일런트 플레이. 배째기. 배째기면 저거 물음표가 있는 거겠지? 무야호. 전략가. 최고. 설마? 와우. 심상치 않은데. 섬탑의 놀라운 비밀 한 가지. 그것은 배를 째면 죽는다. 헐? 아니 뭐 정해진 것처럼 다 나오네. 신기하네. 아, 엘리트 뭘로 잡지? 백. 배가 찢어져 사망? 아니야. 미션맨이 배제도 된다 그랬어. 켈리까지? 능지처참을 넣는 건 배제는 게 아니겠지? 저기서 배째면 진짜 찢어지는 거 아님? 반으로 갈라진 채 발견. 시드 불신이 생긴다. 기자랑을 암시하는 것인가? 근데 진짜 시드가 마술 같네. 제비? 제비는 넣는 게 배째는 걸까? 안 넣는 게 배째는 걸까? 미션에 담긴 철학을 아시겠어요? 때렸어. 공격 포션이 대단한 포션일지도.
21딜. 와. 똥 바르기. 근데 왜 대단원 안 주죠? 왜 대단원 안 주지? 어? 아, 여기서 주는구나. 그럼 그렇지. 안 돼! 이거 시동설 같은데? 뭔가 이상한데? 시드가 무빙 친 것 같은데. 제 맡겨놓은 대단원 어디 갔죠? 오. 이 시대에 담긴 철학을 아시겠어요? 안 돼. 시드에 담긴 철학을. 켈리 줘도 되지 않나? 그래도 저까지 느루스의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. 기념품? 기념품도 필요 없지. 잠깐만, 지금 불안한데. 잠깐만. 스탑. 멈춰. 제발. 안 돼. 이런 말은 없었잖아요. 예정에 없던 일이라고. 가운데 거 때려야 되나? 이번엔 잡은 것 같은데.
결국 내 실수 였던 게 아닐까 였던 게 아닐까가 아니라 내 실수가 맞는 것 같은데. 아 몰라. 아까 저거 영원한 고통 핸드 터뜨려 있는 바람에 괜전 필요 없지 않나? 아이 대기 너무 얇아가지고. 심장 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. 지금은 넣으면 오히려 이게 안 도니까. 이 고기에 부스를 주면. 아 이 고개라매. 도갈도죠? 사기 아닙니까? 응 아니야. 베개. 베개를 먹을까? 부적을 먹을까? 아 미션맨님 베개인가요? 부적인가요? 아 베개가 아니라 가방이구나. 가방도 벨 수 있지 않을까? 행군할 때 그깟 저주 따위가 날 막을 수 없어. 아 근데 이러면은 공포 진짜 괜히 넣네. 어차피 첫 턴에 잡을 거면은 아니! 이것도 쬐어야 했나? 쬐고 있다가 고개 뿔을 먹었어야 했나? 어이 개노산 왜 이렇게 죽상이야. 와, 뭐 줄 거 다 주네. 내장에 채 있어야 되지 않아? 대단원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. 대단원 주겠지. 아씨. 대단원 주겠지.
더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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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킬 올 쳐도 되지 않을까? 이긴 걸로 하지 않을래? 아니 안 먹어 꺼져. 여기 엘리트 네 마리. 아 이거 아니 이거 맞아 이거? 이거 맞아? 하기 싫어. 한두 장만 더 지어주면 아니 예비가 나와야 돼. 예비가 안 나와서 지금 되게 답답하게 도는 거지. 예비만 나오면은 단투로 돌려도 쾌적하다. 그거보다 그거보다는 대단 원이 나오는 게 제일. 다 뒤졌다. 아 부적님 부적 부적. 아 희귀용을 붕대 주려고. 섬탑이 서프라이즈 살려고 했구나. 아유 뭐 이런 걸 다. 어지러지라네. 아니 시드 개사기네. 아 진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. 어떻게 이런 시드를 찾으셨대. 일막에서 곡전 다 나오고
독고까지 와. 씨. 훌륭합니다. 정말 위대합니다, 선생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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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이 정도면 뭐 와 만든 거 아니야? 직접 입력한 거 아니야? 유물 하나씩 입력해가지고 붕대, 학, 도갈, 가방칩, 붕대. 네, 미쳤네. 아, 지울 것도 없어 이제. 한 장 들어오고 냅뒀어도 상관없겠다. 근데 뭐 지우는 게 더 좋아. 포션 벨트까지 마지막까지 소소하게 미쳤네. 고개 지워버릴까? 하이랜드 할까? 근데 고개 지우려면은 근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고개 지우고 하렌? 하렌? 하렌 렌님 근전 아까 먹었죠. 이 고개면은 굳이 필요 없어. 아이 뭐 근데 어차피 여유 있어서 나오면 널 거긴 한데. 고개 지우고 다른 각을 해보자. 어차피 첫 턴에 돌고 예비로 돌릴 수 있고 무엇보다 캘리퍼 수 있어가지고 몇 번 들어오고 해도 되니까 고개 지우고 하이랜더 점수 받고 어차피 포션도 있고. 아 이건 진짜 제대로 미친 시드네. 그래도 요 정도의 비견되는 시드 한 두세 번은 해본 것 같은데. 그래도 그럴게. 4천 시간을. 1000시간에 한번 나올 법한 시대.
주판 도수네. 주판 붕대 켈리 학인데 뭐 아이 뭐 아이고 유물을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니었는데 그냥 알짜배기로는 이 정도면 첨탑이 제발 깨라고 협박하는 수준. 방금? 승률 조작. 이막에서 뻘짓하는 중. 괜찮추네. 필요없지만 뭐 필요는 없지만 주는데 뭐 사양 말고 받아가겠습니다. 준비한 성의가 있는데 방어도가 23씩 오르는 건가? 아니네, 26씩 오르네. 1코스트 26방어. 그냥 미쳤다는 말밖에. 허를 돌려도 될 수준. 대박이다. 압축병 환자한테는 그렇게 시드가 어렵지도 않았다는 것도 대단하네. 1픽 전략가가 좀 어렵긴 했는데 어차피 압축병자 아니었으면은 모르겠다. 아무튼 압축에 미친 사람이었으면은 주워 먹었을 듯. 3827점 미션맨 3768점 이랬는데 별 차이 안 나네. 미션맨도 하이랜더를 먹었을까? 아니면 미션맨은 엘리트를 두 마리 잡았을까? 일막에서? 알 수 없다.